안녕하세요, 서입니다. 오늘은 심플한 기본 진주 귀걸이와 언밸런스 매치할 블링블링 드롭 귀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두 가지 도구를 소개할게요. 평집게와 오링 반지입니다. 우선 평집게는요, 재료를 단단히 잡고 힘을 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예요. 특히 이렇게 작아서 손가락으로 집기 힘든 재료를 다룰 때 사용하면 좋아요. 이렇게요. 오링 반지는 말 그대로 반지예요. 본인이 원하는 손가락에 끼워서 사용하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손가락에 쥐고 사용해도 돼요. 오링 반지에는 조금씩 다른 크기의 홈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오링 반지는 오링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사용해요. 여기서 오링이란? 짜잔! 바로 이게 오링이에요. 이름이랑 정말 매치가 잘 되는 모양이죠? 오링은 재료와 재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오링은 크기가 다양해서 이렇게 오링 반지에도 다양한 크기의 홈이 나 있어요. 그래서 오링의 크기에 맞게 맞춰서 사용하면 돼요. 이제 오링을 한번 열어볼게요. 평집게로 오링을 이렇게 쥐고 크기에 맞는 홈에 넣고 오링을 돌리면 오링이 열립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오링이 덜 열렸다 싶으면 다시 한번 비틀어주고요. 반대로 오링을 닫을 때는 마찬가지로 오링을 쥐고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주면 닫히는데 이렇게 하면 전 한 번에 잘 안 닫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오링을 쥐고 평집게로 한번 꾹 눌러주면 더 단단히 잘 닫히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귀걸이를 만들어 볼게요. 재료를 연결해야 되는 오링을 저는 사용할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오링을 열어줄게요. 자, 이렇게 연 오링으로 연결할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메인 재료를 소개합니다. 바로 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블링블링한 펜던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진주 귀걸이와 어울리게 이렇게 조그만한 진주가 박혀있는 펜던트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이제 오링을 펜던트에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펜던트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리에 오링을 걸면 됩니다. 여기 펜던트에 또 연결해줄 다른 재료가 있는데요. 바로 짠! 또 다른 너무 예쁜 재료가 등장했어요. 살랑살랑 흔들리는 블링블링한 재료입니다. 이거를 아까 보여드린 펜던트에 연결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아까 걸었던 오링에 또 걸면 돼요. 네, 이렇게 두 가지 재료를 걸었으면 닫아야겠죠, 오링을? 아까 보여드린 대로 평집게를 이용해서 꾹 눌러주면 어렵지 않게 닫힙니다. 벌써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엄청 작은 오링이지만 꽤 단단해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 펜던트에 침을 꽂아줄 거예요. 귀에 걸어야 되니까요. 두 가지 침을 준비해봤는데 하나는 큐빅이 달린 블링블링한 침이고 나머지 하나는 금색 작은 볼이 걸려있는 침이에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너무 큐빅은 너무 블링블링할 것 같아서 이 금색 볼침으로 할게요. 또다시 오링을 사용할게요. 오링 반지로 열어주고 침에 있는 고리에 오링을 걸어줍니다. 똑같아요. 아까 만든 펜던트 장식을 오링에 걸어주고 다시 침 오링을 재정비해서 평집게로 열린 부분을 꾹 눌러주면 닫혔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완성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단단하고 블링블링한 드롭 귀걸이가 완성이 됐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 이제 한번 착용해 볼게요. 진주 귀걸이를 먼저 껴보고 오늘 우리가 만들었던 이 블링블링 드롭 귀걸이 짠! 생각보다 많이 이상하지 않고 매치가 언밸런스하게 잘 된 것 같지 않나요? 네, 이렇게 심플한 기본 진주 귀걸이와 언밸런스 매치할 드롭 귀걸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양쪽 다 화려한 게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한쪽만 언밸런스하게 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안녕!